네, 안녕하십니까. 락도입니다. 저는 지금 성수동, 여기 맞죠? 성수동 맞습니다. 네, 성수동 인근에 아주 뭐 삐까뻔쩍한 이 장소에 나와 있는데, 한국 헤비메탈 밴드를 계속 지켜봐 주신 분이라면 이렇게 좀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제 옆에 와 있습니다. 노 밴드 스튜디오의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노 밴드 스튜디오의 멤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밴드 스튜디오의 드러머 정용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MBS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임상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S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MBS 노밴드 스튜디오라는 이 단체입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 모인 거는 원래 술 먹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간지단이라는 모임, 간지, 예? 간지단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뭐 간지가 뭐 충만한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간을 지키는 단체, 간을 지키는 단체인데 간이 더 망가지고 있죠. 아 이제 술만 먹지 말고 좀 생산적으로 좀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다 이제 노밴드를 내가 저 제가 줬어요. 성우 형님이 네. 지으시고 그 뭐 힌트는 뭐 노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노브레인 노브랜드 뭐 취지도 네. 지금 뭐 우리가 완전한 밴드 아니고 뭐 노밴드 뭐 그런 이제 어감도 좋고 그래서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뭐 보시면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크래쉬 그다음에 이제 디아블로 뭐 그야말로 이제 한국 락 메탈계의 이제 상징적인 밴드 두 밴드의 이제 그 정예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간을 지키자고. 아니 술 잘하세요? 그 얼마나 되셨어요? 그 간지단. 간지단 2년 2년 뭐 2년 3년 아니구나. 몇 년 됐구나. 아 이거 술 마신 지 별로 안 5년 됐나? 어렸어. 더 아 올해 6, 7년 정도. 7년. 그 술은 많이 마시다 이제 지쳐서 이제 디아블로나 크래쉬에서 이제 술을 그나마 먹는 많이 먹는 사람들이 홍찬이 형이나 재용이 형을 아예 안 먹고 아예 안 드시고 아, 디아블로 우유 우유 먹어 우리 아 뭐야 징그럽게 무슨 우유를 먹어 지금 이제 유튜브에도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은 MBS에도 나오실 거고 MBS라고 치면 농업방송이 나오고 나오고 노밴드 스튜디오로 하면 되죠 노밴드로 예. 한글도 되고 한글로 노밴드라고 치면 바로 나오고 예. 유튜브 출범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1년 조금 반 1년 반 정도 1년 반 작년 어떻게 뭐 재미있으십니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힘든 거에 비해서 재밌는 게 더 커서 아 그래요? 계속 하게 되는 거. 재밌으면 좀 재밌게 좀 말씀을 좀. 너무 찌들어서 어저께도 술 드셨어요 혹시? 아 저는 안 먹었어요. 아, 술은 먹은 것 같아요.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새로운 시도란 말입니다. 네. MBS에서 어떻게 왜 가요 하시는 이제 그 기성 가수 분들과 같이 이제 콜라보 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그냥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밴드로 그냥 뭐 셋이서 재밌게만 네. 해보자. 커버하는 채널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뭐 저희 인맥들 한번 동원해갖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저희랑 친한 가수분들 노래를 저희가 메탈로 좀 편곡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네. 지금까지 누구 누구 하셨죠? 뭐 간단하게라도. 지금 홍경민, 고유진, 김정민, 박광규, 도원경, 도원경 김바다, 김바다 네. 가리온 래퍼.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도 몇 명 계시고. 아, 친하신 이제 일반인 네네. 보신 분들이랑. 아,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메탈 좋아하는 사람들은 메탈계, 락계랑 이제 가요계는 약간 좀 그 다른 세상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섞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약간 뭐 그런 우려도 있었을 만한데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또 따로 이렇게 또 친분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김정민 이런 형님, 홍경민 이런 분들 다 어떻게 스쿨 밴드에서라도 이렇게 락 하셨었죠. 그럼요. 아. 좋아했었고 경민이는 뭐 저랑 동네 친구라 아 정말요? 네. 뭐 제가 듣는 음악 다 들었었고 메탈리카, 메가데스, 슬레이어 이런 것도 다 걔는 뭐 다 듣고 아니 저한테 그 공연장에서 갔다 보니까는 자기의 그 장래희망은 한국의 본조비가 되는 거였다. 원래 그랬죠 원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리키마사이 됐는데 아 속은 또 락. 그럼요. 걔는 뼛속부터 뼛속까지 걔는 우리 같이 할 때도 너무 좋아했죠 형님. 아 그러면은 그 또 이거는 또 우리 채널 특성상
뭐 이분들이 이제 그 걸어오신 길이 어떤 한국 헤비 메탈의 어떤 이제 그 연역과도 같은 분이시라 가지고 이제 크래쉬이시고 이제 디아블로이시고 1집부터 참여하신 원년 멤버지 않습니까? 네. 1집을 활동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꽤 어렸으셨죠. 1집 활동할 때 제가 1집이 19살 때 나왔거든요. 19살이면 언제? 고3 때예요. 고3 때죠. 어, 학교 안 다니시고? 학교 다니면서. 자주는 안 가지 않았나? 학교? 아 그렇죠. 자주는 안 갔지. 자주 빠지고는 했죠. 아, 실업계, 실업계. 자주 빠지고 뭐 열심히는 했는데 네. 고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앨범이 처음 나왔죠. 어. 근데 그 나오자마자 빵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집이. 어. 1집이. 네. 뭐 몇 년도에 나왔죠? 1집 나온 게? 93년 3년이요. 아, 93년도. 그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직업반 그 형들 보면 못 건들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수염 길고 막 그러셨을 텐데. 어,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일반 그 당시에 이제 락 듣던 이제 곡비리의 어떤 이제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도 막 무슨 뭐 이렇게 그 헤비메탈 밴드다 뭐 이런 밴드다 있었는데 이 음반으로 들으면은 약간 뭔가 시청하는 좀 깽깽거리는 것 같고 소리가 좀 이제 별로래가지고 아니 왜 우리는 메탈리카 같은 사운드가 안 나오고 우리는 왜 뭐 슬레이어 같은 사운드가 안 나오고 그게 좀 불만이었었거든요. 근데 크래쉬 1집이 그걸 좀 깬 역할을 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국인 프로듀서 콜린 리처드슨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네. 저희 회사가 그때 메탈포스라는 회사였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레이블 회사였어요. 대기업 어디? SKC. SKC. 성경 SKC. 아 옛날에 그 성경 SKC. 장어 퀴즈 보면 나오는 그 SKC. 장어 퀴즈요.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메탈포스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아.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핫한 프로듀서가 누가 있을까 콜린을 이제 섭외를 한 거죠. 피어 팩토리, 머신헤드, 그다음에 쭉 누가 하트워크가 누구지? 카르카스. 카르카스. 아 진짜요? 네. 그런 밴드들 대박.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밴드들이랑 음악 색깔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회사에서. 진짜 제일 잘 나가는 핫한 어떤 프로듀서 역시 대기업의 어떤 이게 좀 들어가게 맞죠. 네 맞네요. 근데 저는 콜린 이름 들어도 잘 몰랐어요 누군지. 아, 그 네, 밴드들 네, 네. 이름 들어야지 그제서야 알았지. 아, 하긴 그렇죠 뭐. 그때는 어려갖고 이제 뭐 프로듀서, 엔지니어 이런 개념이 잘 없어갖고. 인생 첫 레코딩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내일은 늦으리라는. 오. 그걸 저희 처음에. 최고의 날에. 네. 최고의 날을 먼저 했어요. 아, 내일은 늦어. 내일. 대단한 거야 지금? 아 그러시군요. 아, 분위기 이제 팍 됐습니다. 국내에서 레코딩 하다가 해외 인물이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다져주는데 너무 약간, 달랐죠. 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달랐죠? 드럼 녹음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드럼을 세게 쳐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레코드 할 때? 네, 레코딩 할 때. 그래갖고 네. 이제 최후의 날에 녹음할 때 엄청 세게 쳤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표소 밖에서 엔지니어 왜 이렇게 세게 치냐고. 악기 다 터트릴 일 있어. 다살 치라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가? 그러고 지금 뭐 그렇게 하라니까 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처음이니까 이제 콜린이랑 1집 녹음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살살 치냐고. 아 그때 하던 대로 이렇게 살짝 하니까 너무 살살 친다고 안 된다고. 장난해? 미친듯이 막 죽어라고 세게 쳤죠. 최대치를 받는 거죠. 최대치를 받아서 그거를 조율하느냐. 네. 아, 뭐 누가 달라.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죠. 그렇구나. 말하자면 히딩크네요. 히딩크도 체력을 만빵으로 했는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율을 시키는 거니까. 아 체력은 역시 국룡이네. 콜린 히딩크? 네. 히딩크 비슷하네. 헝그 형은 항상 배우고. 아, 네 오기 전에 그분 얼굴 그 사진을 봤거든요. 아 심지어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분 머리 길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네. 그냥 아저씨던데.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아저씨. 우리 상무희 형님은 언제 조인 하시게 됐죠? 크래쉬 하실 때? 저는 2001년. 2001년. 네. 원래 그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다가? 그 전에는 뭐 그 완전히 옛날에 뭐 송설 초창기 막 그럴 때는 이제 송설까지 나와요. 그때 송설이 몇 년도예요? 그러면? 송설이 아마 80
88년 9년 그때 이제 남영동이 원조 초창기고 남영동 숙대예요. 네, 네, 네. 숙대예요. 거기에 이제 막 아발란시 뭐 철장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철장. 근데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종암동으로 이사를 가서 종암동이요? 종암동 네. 성소 저 위에 저 고려대 고려대 저희 이제 종암동 출신이고 아 크래쉬네요. 나티 크래쉬 뭐 맞아 삐우길리 요 네. 팀들이 이제 그 팀이 이제 그 종암동에서 많이 하고 진짜 백스테이지 오늘 지금 저 타임머신 타고 진짜 많이 갑니다. 성국이 형 저 꼬맹이 때 이제 밴드를 네. 이미 하고 있던 그러면 이분들 뭐 이렇게 뭐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60 안 됐잖아요. 아, 그렇죠. 보십시오. 얼마나 스타일이 좋고 멋있습니까. 아 근데 지금 샤프하시고 엄청 멋있으세요. 지금 저도 약간 이제 나이스하게 여기도 막 늘어지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 못 먹어서 아니 이게 술만 먹으니까 그렇지. 술 먹고 관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환이 형님은 이제 또 디아블로의 어떤 이제 아, 리더라고 불러드리면 아 리더 리더는 따로 우리 저기 우유 먹는 양반이 싫어하는 아 드러머 우리 추명규 형님이 아. 명경이 리더고요. 예. 네. 디아블로는 처음에 결성이 몇 년 전쯤에 저희는 만들어진 게 저기 나온 아 여기 1집 내셨을 93년도에 자기네가 먼저라고 저 그래 아. 후배요 후배 네. 자기네가 먼저 그래 니 똥 굵어 그 전설의 그 컴필레이션 앨범 네, 리걸 디펜스가 97년도 정당방위 네 정당방위 아 그게 90몇 년도라고 97년 야 디아블로로 첫 어떤 이제 네, 앨범 출연을 하신 게 되게 네, 그렇죠 1집이랑 어떤 디아블로 타이틀로 나온 게 조금 텀이 있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1집 내시고 활동 많이 하시게 된 때가 언제쯤? 2000년도 2000. 네, 2000년 초반 2000, 2001 네. 디아블로라는 이제 밴드명이 그거라면서요. 그 람보르기니 그 네, 차에 있었어요. 람보르기니의 아, 디아블로 아니, 사진 보여준 거. 어 그거. 어, 람보르기니 타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데 타 막 운전을 잘 못해. 근데 타기는 운전을 못해. 운전을 못해. 타지 않아? 아 이게 저기 안 맞아 이거 천장이. 어 그러니까 형 아, 타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천장이 안 맞아. 아 그래서 아 나는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이거잖아 이거. 나는 그냥 레이가 제일 맞다. 어디 좋아 나 이 천장 높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 이제 저희 저랑 같이 기타 치는 락이가 이제 서티지 밴드 이제 마무리하고 아.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투 기타 네. 시스템으로 이제 하게 됐고 원래는 원 기타였었고. 아 정말요? 네 원래는 아, 처음이 투 기타가 아니었구나. 네 원래는 1집 때부터 원래는 원 기타였었고요. 저는 기억나는 베이스 분이. 옛날에 막 라이브 같은 어 이걸로 이렇게 상모 돌리시기 하시는 분 그분 아직도 이렇게 그 여진쪽 머리 하고 계신가 가끔 화나면 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아니 형이 원년 멤버잖아 원년 멤버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럼 아는 게 있어도 나 그 형밖에 못 봤는데 아니, 후배라 가지고 별로 이제 그 동상을 안 하겠다는 마인드라서 판테라 공연 갔었을 때 그러니까 익히 소문은 들었는데 미쳐 이게 오프닝 공연이면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이제 술을 마신다든가 약간 좀 체력을 비축하잖아요. 테니스 경기장인가 그랬잖아요. 네. 오프닝을 하는데 사람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 막 그때부터 막 그 날아다니는 사람 중에 저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저 옷장 까고 그런 막 날아다녔어요. 어, 그때 진짜 전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연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거기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뭐 오줌 누면은 뭐 옆에서 캐리킹 같이 오줌 누고 있고. 아 그럼. 슬레이어의 캐릭터. 네. 그그 그 되게 자, 그 공연을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부러웠던 건 진짜 완전 말 그대로 그 백스테이지에서 모든 것들이 다 교류가 되는 거야. 아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 진짜. 아 형님 영어 좀 되시니까 또. 아. 안 썼던 게 요즘에 잘 안 듣지 마. 일단 디아블로 하면 또 판테라 얘기를 많은 분들이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뭐 만나셨다면서요? 야 일본 공연 가가지고 기억을 하고서 필립이 대기실로 어. 찾아와가지고 네.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헬로 코리아 했다고 헬로 코리아 아니 일본에서 우리, 일본에서 아니, 헬로 코리아니 일본. 뭐야 이름을 얘기해야지 헬로 수안해야지 무슨 헬로 코리아냐 아니 일본 아, 이름까지는 내가 얘기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수임을 생각해 안녕 한국 사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아니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뭐
형님이 뭐 그 판테라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남이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왔다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그런 시스템들이 부족한 게 아까도 뭐 녹음이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부족한 게 가더라도 뭔가를 그 메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었죠. 말하자면 약간 매니지먼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딸랑 그냥 멤버만 가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회사에서도 따라가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진짜로 그 메일 하나만 적어줘도 이게 다 소통되고 네. 하는 거였는데 잘 안 됐죠 그때. 아, 거의 몸만 가가지고. 네, 네, 그렇죠. 다임백은 안 왔어? 다임백은 계속 이게 먹고. 아 옆에서 뒤에서 이제 술 마시고. 옆에 캐리킹 계속 먹고 캐리킹 여기 볼 빨개져가지고. 술 먹느라고 바쁘면 먹을 수도 있지. 거기가 그 간지단이네요. 미국 간지단이네요. 중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할 정도면 멋있다. 아니 뭐 누구 대통령보다 낫네. 48초 하는 거. 거기는 공연 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것 좀 풀어줘. 약간 이불킥 각이다 이런 것도 괜찮고. 아 예전 그거 있어요. 예전에 내일은 늦으리 2 할 때. 오. 그때 서태지랑 같이 했어요. 교실 리더를 했었는데. 되게 전날 원래 술을 잘 안 마셨었는데 네. 전날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그 술자리 있으면 그 빼지 못하시는 성격이시구나 그냥. 옛날에는 근데 뭘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날 따라 유독 술을 많이 먹고 뻗었어요. 그 친구가 다음날 택시 태워갖고 전날 공연장에 택시로 보내줬어요. 네. 매니저랑 통화해갖고 네. 리허설을 하는데 네. 너무 빨리 친 거예요 내가. 교실 리더. 네. 그러니까 막 뒤에서 서태진 빨리 좀 천천히 치라고. 형들은 보고 저 새끼 뭐가 술 먹는 거야? 어떻게 미친 거 아니야? 형들한테 혼났어요? 서태지 형한테 혼났어요? 서태지는 뭐 별말 안 하죠. 아 별말 안 해요? 리허설이니까. 아 너무 빨라요. 멘디 안 빨라요 그랬지. 형들한테 혼났죠. 이게 내일은 늦으리가 아니라 내일은 없었네. 형님이. 내일은. 내일이 없이 그냥 사셨네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공연이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서. 뭐, 나는 진짜 네, 웃긴 네, 게 네. 웃긴 거는 뭐 학교 축제인데 대학교 네. 리허설 야외에서 하잖아요. 네. 여학생 중에 하나가 멀리서 막 와요. 여사라고 있는데. 나 사인을 멋있게 했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다루더니 저기요 그래서 네, 드디어 아, 예, 저희 지금 밥 먹는데 좀 이따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무슨 게 진짜 너무 놀랐어요 나는. 와 그 학교 어디예요 빨리 아이고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학교. 아 공부 잘하는 학교. 우리도 그 정동진 그 해돋이 공연 뭐 이제 그런 거 회사가 이제 그쪽 관련에 있어가지고 거기 공연 지역 행사 뭐 이런 걸로 이제 전날 가가지고 이제 먹다 보니까 자연성 광어에 이제 또 맛이가 포기 못하지 또. 그래서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가 해돋이를 볼 때까지 이제 먹었거든요. 아침까지 아, 공연 전날 전날 야 해돋이를 하는데 앞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돌려 도망가고 우리 그때 이제 그때는 저기 뭐 노래하던 친구가 이제 정원이었었는데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멘트를 하실 때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라문에 계속 드럼 치는 명규 형은 네. 술을 안 먹으니까 저 미친 것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래고기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 고래사냥 먹으면서? 아 고래사냥이 그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때 이제 왜요? 동해 쪽이어서. 아, 동해라 가지고. 동해여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옛날 얘기 잠깐 했으니까 잠깐만 쉬고 또 MBS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또 연혁과 함께 살펴보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마. 아 재밌네.